바보 같은 나인!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가장 먼저 도착해야 할 녀석이 아직도 그곳에서 꾸물거리고 있다니. 헥터 쪽은 어떻게 될지? 순조로운 모양입니다. 의외로 헥터형 쪽은 제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지그자기는 별로 도울 게 없을지도 모르죠. 결국은 나인 녀석이 제대로 했으면 헥터만 도착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 그러게 말입니다. 마탑 가동 준비는 모두 끝났는데 나인 녀석 때문에 늦어질지도 모르게 생겼어요. 녀석 오기만 해봐라. 마탑을 흠수한 후 더욱 포악해진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생각이 맞았군요. 그 불쌍한 마탑 말인가. 역시 그 일은 지금 생각해도 찝찝했단 말이야. 우리 왔어, 보이. 헥터 형! 모두 준비는 끝났나? 물론이죠. 우대 형께서 힘을 쓰셨죠. 무슨 소리? 빅브라더뿐 아니라 우리 미아 시스터도 저거? 우대 형, 이제 우리 천년의 비원이 이루어지는군요. 수고했다, 헥터. 사실 손형이 아니었다면 좀 더 늦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손오공이? 무슨 소리죠? 손형이 화산을 꺼트려줬거든. 아니었어. 화산이 다시 잠잠해지길 기다리는데 며칠이 걸렸을 거야. 손오공이 거기까지 나타난 겁니까? 이용당한 거였어? 띠용? 손오공 녀석 우리 일을 방해하려 하다니. 어쨌건 그건 우리 조어라고 한 일이 아니었겠죠. 그 일은 성공시킨 건 헥터 형 덕분입니다. 근데 아직 나인 녀석이 오지 않아서 사디아를 보냈긴 한데. What? 아직이라고? 뭐 하는 거야? 머신 브라더는 대체 또 쓸데없이 사람들을 길하고 있나 보군, 보이. 사디아를 보냈다고? 하이! 헥터 형! 헥터니 이상!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 위험? 소년이 내 쪽에 나타났다면 그쪽으로 또 다른 녀석이 갔을지도 모르는 일 아닌가? 소나타 녀석은 오지 않았습니까? 소나타? 소나타 녀석이 개입을 한 거냐? 난 디아몬드에서 소나타 녀석을 만났죠. 나중에 손오공 녀석도 왔으니 손오공 녀석 아마 소나타가 보내서 화산으로 간 걸걸요? 그렇다면 나인이 간 쪽에는 소나타 녀석이? 아마 그럴까요? 어떻게 한다. Why? 브라더 액터, 시스터가 신경 쓰이는 거야? 무슨 소리? 우후후! 날 속일 순 없다니까, boy! 그나저나, 나인 녀석, 정말 늦는군. 점점점점. 아, 손형이다. 손형. 예, 미스터 손. 오, 다 모였네요, 드디어. 드디어 다 모였어요. 하, 대왕 마마. 유파! 오케이! 잘 있었어? 대왕마마! 대왕마마께서 돌아오시니 정말 기쁩니다. 혼돈이 으레시. 고생이라 할 것까지 있나? 마치 두부라도 저 기세로구만. 예, 두부라뇨. 훗! 유파 영감, 순한 건 여전해. 아무튼 수고 많았어. 유파가 섭정에 아주 잘해주었다더군. 여기 들어와서 백성들에게 많은 얘기 들었어. 당연한 걸 아니겠사옵니까? 성성이 배반을 한 일도 점점점. 미스터 손도 친일파였냐고요? 아마도요. 그 녀석으로는 운이 좋았던 거지. 날 만나지 않은 건 뭐 좋아. 그나저나 이번 일이 끝날 때까지 유파가 섭정 일을 계속 좀 봐줬으면 하는데. 띠용.
에 무슨 말씀을. 대악마마께서 돌아오셨는데 어찌. 아 이건 어명이야 어명. 빨리 들으라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좀 더 고생해줘. 아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지 소나타? 아슬아슬하게 나인 녀석을 놓쳐버리고 말았어. 뭐야 놓쳤다고? 이런 이런 두 쪽 다 패전병들이라 이거야? 그럼? 우리 화산에서 깔려 죽을 뻔했다고. 게다가 페어리들이. 아 페어리들 죽었었지 그러고 보니까. 그러고 보니 페어리들이 없군요. 페어리들이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치워버렸어. 식량이 부족해서 산에 조난당했는데 구하러 올 때까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 나무 관센보살.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군. 뭐야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군 이라고? 너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소위 페어리들의 주인님이라는 작자가.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었지? 난 페어리들의 동반자이자 보호자일 뿐이라고. 페어리들은 자기들의 의지대로 살고 자기들의 의지대로 사라질 뿐이야. 난 페어리들이 영원히 사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는 불멸의 존재는 없는 법입니다. 페어리들도 죽죠. 희망을 잃어버린 페어리나 희망이 사랑이 극대화된 페어리들도 죽죠. 운 바치와 드 비니는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자신을 희생시킨 겁니다. 아 사랑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려고. 희생으로 죽는 경우도 있대요. 점점점. 그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는 거야? 글쎄 나도 잘은 모르지만 페어리들이 죽으면서 남긴 페어리의 가루라는 걸 어떻게 이용하면 살릴 수도 있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어. 페어리 마을에서 루이즈라는 이름의 페어리들의 장로한테서 들은 말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나도 몰라. 그리고 그 확률도 아주 낮다고 하더군. 동전 100개 모으면은 살아나나 보네. 게다가 화산은 멀리 있고 그 가루들도 지금은 있어. 그 페어리의 가루라는 거 있다고. 루이지라는 거 보니까 네 동전 100개 모으면 살아나나 보네요. 야 구두쇠가 돼야겠네. 사오정 빼고 다 뒤지는 거 알아서 포기한 거라고요? 동전 100개 모으면은 그거잖아요. 마리오 목숨 하나 추가되잖아요. 아니 그 가루를 왜 뿌려? 오공 살리기 싫어서 뿌리는 거 보소. 아니 가루를 왜 뿌려? 살릴 수 있다고. 살릴 수 있다고 그거 뭐하는데. 이야! 뒤져라! 뭐? 200년 동안 날 감시한 그 녀석들이 살아난다고? 이야! 죽어라! 글쎄 그렇게 됐어. 아니 그럼 소나타 아저씨는 복면 아저씨가 디트인 거 아니 디트리 디트리 공인 거 알고 있었어요? 대강 짐작은 하고 있었죠. 오호 하지만 정말 감쪽 같았어. 나도 깜빡 속을 뻔했으니까. 내가 이런 식의 복장으로 가끔 지상에 내려왔다는 걸 모르시진 않았을 텐데요. 아 물론 알고 있었어. 그것 때문에 눈치를 챈 것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고 내려왔을 때 난 만난 적은 없었으니까. 페어리 살린 다음 악보 앞에서 운 비니 자폭 공격. 걱정 마라 페어리들의 가루로 또 살리면 된다. 페어리들이 전부 죽게 생겼어요. 괜찮아 드래곤볼로 아니 페어리의 가루로 살리면 돼. 그거죠. 어쨌건 공주님께 엄청난 실망을 안겨줬는데요.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나타 아저씨
실망? 실망이라니 무슨 말입니까? 어머, 뭐라는 거예요? 뭘 말입니까? 아, 제가 공주님을 막대한 건 말입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내 정체를 숨기자면. 정말 모르는 거요?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지 정말 모르는군. 뭐지? 분하긴. 뭐 말하는 거죠? 그만해요 모두들. 아, 미로 공주가 복면을 좋아한다고요? 그런 거였어? 이번 얼마 전까지 천공의 대장군이었던 디트리공 특공대 대장이었대요. 아, 미로는 할배 취향이에요? 돈 많은 할배 취향이구나. 어머머, 그렇게 대단하신 분일 줄은. 채!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법사. 저 오래 살다 보니 여러 일을 겪었을 뿐이요. 어쨌건 지금은 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얘기할 것 같소만. 맞소, 디트리이궁.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쨌건 우린 양쪽 다 실패를 했어. 그걸 전제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만약 어느 한쪽이라도 성공을 했다라면 얘긴 달라졌겠지만. 젠장! 육망 녀석들,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는 거지? 짐작이 가지 않는 건 아니지만. 잠깐요, 잠깐만요. 왜 그러십니까, 공주님? 그 전에 알고 싶은 게 있어요. 모두들 아시겠지만 모든 사건의 원인은 저예요. 하지만 그 모든 건 여기 있는 디트레이공도 잘 알겠지만 제 엄마, 아니 어머니에 대한 걸 알아내기 위한 제 욕심 때문에 비롯된 거예요. 전 제 어머니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지난번 디아몬드에서 소나타 아저씨는 제 아바마바 사왕모님에 관계된 얘기 해주신다고 했어요. 소나타 아저씨께 천공공주의 이름으로 묻겠어요. 제 어머니는 대체 누구죠? 혹시 서왕모님이 제 어머니인가요? 에? 글쎄요, 그건 제가 일이 잘 해결되고 나면 말씀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소나타 아저씨, 육마왕들이 부활하게 된 건 바로 그 비밀 때문이었어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시겠죠? 전 꿈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봤어요.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 단지 육마왕들이 보여준 환상일 뿐이었는지 그게 알고 싶어요. 그니까 서왕모인데 당연히 서왕엄마겠지. 그걸 알지 못하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디트리공? 그니까 서왕은 어디로 갔지? 제 어머님 누구죠? 서왕모님이 제 어머니인가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죠. 뭐야 이거 간체스 아니 무슨 말씀이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서왕모님 옥황선제님의 부인이십니다. 에? 혼또 됐을까? 혼또? 에? 서운한다. 그럼 역시 서왕모님이? 하지만 두 분 사이엔 자식이 없었어요. 뭐라고? 그럼 그러니까 친어머니는 아니란 말씀이시죠. 하지만 서왕모님이 본부인이니 공주님의 어머니와 불려야 마땅하지겠지요. 그럼 제 친어머니? 공주님의 친어머니는 지상에서 폐하께서 데려온 분이셨어요. 하지만 정식으로 혼인을 한 건 아니었어. 아, 혼의 자식이었어? 뭐야, 뭐가 그렇게 복잡해? 이게 전궁에서 공주님의 친어머니인 조상아도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혼인을 하지 않았다면? 공주님의 임신한 사실은 나중에 알았지요. 공주님의 어머니는 공주님을 낳자마자 돌아가셨고요. 그런... 마타, 공주님의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마타라고? 마타? 디트리공께서 돌아가셨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돌아가신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돌아간 것인 거나 다름없어. 아, 후안마타 바리스타였다고요?
인성을 잃어버렸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생명이 끊어진 건 아니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수렴동과 트랄록 마을을 공격했던 나인, 이번에 동주로 혹시 그놈 가슴에 박혀있던 그놈이 흡수했다던? 에이, 그거였어? 에이, 마사카. 아, 맞소. 그녀가 바로 공주님의 친어머니 마타요. 야, 페륜을 하고 있던 거였어? 띠용? 에이, 세상에나 마상에나 무슨 말씀들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마타님은 500년 전 천궁으로 왔죠. 폐하께서 지상으로 내려가신 후 그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마타님은 바로 우리 천궁 용사대로 들어오게 되었죠. 아주 뛰어난 전사였습니다, 그녀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육마왕, 그 육마왕들이 발견됐다는 정보가 들어왔지요. 띠용? 소나타님께 들으셨겠지만 그때 천궁에선 특공대를 조직했고 마타님은 당연히 특공대의 일원이 되었지요. 그때만 해도 저는 마타를 단지 부하로만 생각했었습니다. 1년에 걸친 싸움이 막바지에 이를 즈음 우리 특공대는 육마왕들의 술수에 걸려 숲에서 요괴들에게 포위가 되는 지경에 빠졌지요. 과거 얘기가 나오네요. 제가 마탄가 보네. 헉헉, 빌어먹을 도저히 뚫을 수가 없어. 어떡하죠? 전황이 불리했습니다. 적이 주력군을 갈라놓았고 상황을 알 수 없었죠. 왜 그래? 뭐야? 아악! 도대체 왜 이런 거야? 원래 건강한 체질이잖아. 에? 뭐지? 티트, 사실은 아기. 뭐라고? 알이군. 뭐라고? 알을 낳았어? 그렇다면 배야? 미안해요 티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알을 낳았어요? 그런 거였군. 박혁거세요. 미안해요. 저도 당신을 좋아해요. 하지만 말씀 낮추십시오. 폐하의 혈육을 낳으셨으니 이제 폐하의 후궁이 되실 텐데. 티트. 그리고 그때 보이된 건 너희들이지 우리가 아니야. 마타는 물러서. 내가 해치우겠어. 싸울 수 있어요. 야, 출산하고 나서 바로 싸우네요. 안돼, 무리야. 너희가 있건 나와라 나인. 이때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마타! 뭐야? 쿠쿠쿠쿠! 흡수다, 흡수. 히트다, 히트. 아니, 흡수다, 흡수. 어떻게! 쿠아쿠아! 마타가 나인에게 흡수된 것 같았어요. 알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알을 지켜야겠고, 임무를 마쳐야 했기 때문에. 무사하시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마타는? 알이 있는데 왜 알 수 없는 일이냐고요? 그러네요. 남은 용사는 모두 몇 명이나 되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좋아, 이제 함께 포위망을 떠들도록 하자. 예, 장군. 엄마, 탱. 공주님. 알이 노래 부르면 알송이라고요? 나인 녀석 원래 처음 볼 때부터 정말 기분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그 녀석을 본 건 그 일이 있기 전이었으니까. 어째서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건 나도 모릅니다. 나인 녀석은 전리포님이 뭐니 그런 소리를 했었지만 마타님을 흡수한 건 나인 녀석의 의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묘한 힘이 작용했던 것 같아. 황족의 출산에 관계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지. 젠장, 그때 내가 그 녀석들 유인책에 걸려들지만 않았어도.
지금 그런 말씀을 해봐도 소용없지요. 어쨌건 나의 그 실수가 오늘 원인이 된 것만은 사실이잖소. 그 녀석들이 봉인을 푸는데 맡은 일을 이용한 것은 틀림없으니까. 나쁜 놈들! 이제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완벽한 이유가 생겼군요. 욕망 녀석들 반드시 물리치겠어. 하지만 나인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죠? 어머니와 싸울 수는 없는 일이니. 어머니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를 구원하는 겁니다. 아, 또 말로 갖다 구슬리고 있네. 맞아요, 디트리이고 어머니를 구하는 거죠. 그래요, 어머니를 좁혀가지고, 아니 그 뭐냐, 어머니한테 붙어있는 나인을 패가지고 해방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하지? 우선 욕망들이 어디로 갔는지부터 알아야 하지 않겠쇼? 오, 발게 너답지 않게 똑똑한 소리를 하는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욕망들은 신의 산으로 간 게 분명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서스식 효도예요? 신의 산? 북주는 북서쪽에 있는 거대한 산이지. 그곳은 원래 마왕대제의 마궁이 있었던 곳이야. 마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곳은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마지막엔 마왕대제의 무덤이 된 곳이기도 하지. 거기에 가서 그들을 대체 뭐 하려는 거죠? 그 세모부를 이용해 마왕대제를 부활시키려 하겠지. 하지만 그들이 어떤 방법을 쓸지 알 수는 없어. 그럼 그곳으로 가야겠군요. 그 녀석들을 막으려면, 그래야 되지 않겠소? 신의 산이라. 신의 산, 북주에 사는 사람들, 얼음산보다 더 두려워하는 곳. 뭐라고? 글쎄요. 왜 그러시오, 디트리이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역시 아니오. 뭐라고? 뭐가 아니란 말이야. 내가 생각하기엔 서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소만. 서주? 서주 아이스크림? 어째서? 디트리공 서학모님을 말씀하셔. 일단 서학모님의 힘을 빌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들을 이미 놓쳐버린 이상 지금 신의 산으로 가도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게다가 소나타님은 신의 산이 어떤 곳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는 동안 시간이 너무 걸릴 뿐만 아니라 욕망들이 단단히 방비를 해놓는다면 이제까지는 다른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인원도 너무 적고. 그들이 마왕 대제를 부활시키려 한다 해도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뭔가 시간이 걸리겠지요. 단순한 문제는 아니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지? 그 전에 우린 서학모님의 힘을 빌려 그들을 치는 겁니다. 그곳에서 천공으로 사자를 보낼 수도 있겠고요.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나도 이쯤에서 상제의 폐하나 서학모님을 만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 좋아. 더 생각할 것도 없어. 시간이 없으니 빨리 출발하는 거야. 서주로 출발한다. 서쪽으로. 자, 서쪽으로 가죠. 자동으로 이동하네. 북주 신의 산. 그러게요. 아이 참, 프라더와 사디아 시스터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왔다. 더블라인, 아니 나인. 사디아. 이런 바보 같은 자식, 이렇게 늦으면 어떡해? 콕콕콕콕콕콕콕콕콕. 헤이, 지금 쿠쿠쿠쿠 하고 웃을 때야?
나인! 이번 실수에 대한 추궁은 우리가 승리한 뒤로 미루겠다. 각오하고 있어라. 헤헤. 사디야, 괜찮은 건가? 물론이죠, 헥터 오빠. 아, 쟤네들이 바람났나 보네. 소나타를 만났나? 점점점. 그래요, 만났어요. 점점점. 자자, 회포는 나중에 푸시고 이제 마탑을 가동시키도록 합시다. 마왕 대전님을 부활시킨 힘을 얻었으니. 마탑으로 가는 거냐? 일단 마탑으로 가서 할 일이 있습니다. 계획을 말해봐라. 제가 지난번 디아몬드로 가기 전에 말씀드린 게 있을 겁니다. 천궁에 대한 몇 가지 가정이 있다고. 그랬었지. 그 가정들을 여러 가지로 조합해본 결과 모든 상황이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토킹이야, 스네이크 브라더. 그걸 지금 얘기해주지. 옥황은 자신의 딸과 4명의 천궁 조무래기들을 내려보냈다. 그건 대체 무엇을 뜻하는 걸까? 첫째, 옥황은 자신의 힘을 너무 과신하고 있다. 500년 전처럼 천궁에서 대대적인 반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그 증거겠지. 하지만 500년 전엔 소나타의 농간이 아니었으면, 그리고 그들이 기습만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겁니다, 우대형. 그거야 물론이지. XXXXX님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우린 충분히 준비를 했고 500년 전보다 더욱 강해졌어. 그걸 천궁에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 그러므로 우리가 더 세다고. 첫 번째 가정이 맞다고 해도 우리에겐 승산이 있는 거야. 두 번째 가정은 뭐지? 두 번째는 천궁의 힘이 500년 전에 비해 약해졌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오, 약해졌다고? 그 이상한 숲에서 만난 천궁 병사들 척후가 아니라 주력이라면? 그렇다면 천궁의 공주를 보내 선호공을 보습한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천궁의 힘이 지상에까지 뻗쳐있지 못하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나르호도. 만약 그렇다면 이 호시이다케 와이가 아니, 승리는 우리의 것이지. 네, 닉네임 파스님 안녕하세요. 서학모만 막는다면 말이지. 서양모? 오!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서양모는 제3의 힘이라고. 그러니 그 힘이 다시 옥황을 도우지 못하도록 틀어막아야 할 필요가 있죠. 해서 마탑을 분신시키는 겁니다. 뭐라고? 마탑의 분신이라. 여기는 신의 산. 마탑 분신을 이용해 서양모가 있는 서주에 또 하나의 마탑을 만드는 겁니다. 물론 환상 속의 마탑이지만 진짜 마탑과 연결되어 있죠. 진짜는 여기 있는데 분신을 시켜 우리 적들을 혼란시키자 이거 아니야? 그 마탑을 우리가 넘나들면서 마탑 안으로 들어온 놈들 헷갈리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바로 일반인들은 두려워서 접근도 하지 못할 거야. 그게 마탑의 힘이지. 그니까요, 서학모 얼굴도 못 봤는데. 쿡쿡쿡쿡쿡쿡쿡쿡 하세요! 아니, 거기에 더해서 마탑을 통해 부하들을 풀어서 서학모가 있는 곳과 근처 마을들을 공격하게 하면 더욱 좋겠지. 서학모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진 못하겠지만 혼란을 줄 수는 있으니까 아마도 함부로 서주를 떠날 생각을 하지 못할 거야. 훗! 오케이, 보이. 그리고 비현님이 아마존에 있다는 정보도 입수했으니 켄과 판을 보내서 비현님을 모셔오도록 하는 것이 좋겠어. 정말이에요? 비현님이? 확실한 정보는 아니야. 가서 확인을 해보는 수밖에 없지. 하지만 손형, 일행은 어떡하지? 그 녀석들이 마음에 걸리긴 하는군.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 녀석들은 분명히 지금 이쪽 이곳 북쪽으로 향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올 곳은 신해산뿐이라고 생각을 할 거니까요. 그 어리석은 소나타 녀석이 자기 딴에 머리를 굴린다고 그 멍청한 떨거지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열심히 오고 있을 거라 이거죠. 아닌데. 아닌댕. 하지만 마탑의 출구는 절대 여기 신해산에 있지 않지. 마탑의 출구는 서드로 분신된 마을에 있으니까요. 말하자면 서학모와 소나타를 떼어놓는 완벽한 찬스라는 거지. 오호호! 정말 와이즈한 브라더라니까. 좋아. 그럼 출발하자. 오늘 빨치 몇 개냐고요? 두 개예요, 두 개.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손바닥 버튼 응원척, 응원척 척. 엄지척 척. 자, 도우미는 필요 없죠. 도우미 필요 없고. 오, 10명 다 모였어, 드디어. 와, 10명이 다 모였어요. 좋아, 좋아. 이제 솔라리 펜던트랑 미스릴 팔찌 껴주고 링 오브 위즈덤이 뭐였었지? 아, 인트 올려주는 거구나, 이거. 부적, 피해 방패. 솔라리 펜던트, 미스릴 반지. 자, 얘 바꿔줍시다. 오라로브에다가 비녀 끼고 있고. 자, 보온병 껴주고요. 그리고 스나이퍼 체스트 껴줍시다. 솔라릭 펜던트에 미스릴 팔찌. 오라로브 발음 제대로 해주세요. 오라로브, 오라로브. 어? 이거 못 끼네? 미스릴 파이치 껴주고요. 오, 위자드 서클릿? 이거 위자드 서클릿 좋아요? 공격력이 많이 떨어지네, 이거. 공격력이 많이 떨어지네, 이거. 미스릴 팔찌가 낫겠다. 자, 전용이라고요? 바뀐 것 같아요. 마무니 카카오TV 방송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차도 다시 생긴다고 하고 하는 거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17년 전에 많이 깼다고요? 그렇군요. 어, 뭐야? 으아! 에이! 너 밥솥에 살아 있었어? 뭔 소리셔?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요괴일 거야, 단지 요괴일 거야. 이 노인네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것이오? 이거 보시오, 노인장. 여기 이 돼지 녀석을 보고 그렇게 놀라는 거 보세요.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사연이 할 것까지야. 설마 엄마 아빠인가? 마그네틱 머시기가 댐지 감소템이라 좋았던 것 같다고요? 그래요? 글쎄, 그거 내가 젊었을 적에 우리 집안은 엄청나게 부자였어. 하지만 자식이 귀했지. 나는 절대 독자였어.
방장님 죄송한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방장 41세입니다. 아니죠. 그런데 제 나이는 97년생 21살 풋풋한 청년 PD고요. 네. 코는 꽤 돼지코에다가 엄청나게 큰 몸집에 정말 보기도 끔찍한 아이였소. 우리는 그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가 없었다오. 두 배를 빼시네. 와. 두 배를 빼다니요. 아니, 솔직하게 말하라고요? 솔직하게 21살입니다. 솔직하게 주장하는 나이에 두 배를 곱하시면 실제 나이 나옵니다. 쭈니님 사실인가요? 네, 당연히 사실이죠. 저희 형이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저희 형이 그리고 옛날에 그 뭐냐 PC 파워 챔프나 막 이런 거 PC 챔프나 아니면은 게임피아 이런 거 많이 사면서 브록 같은 걸로 CD를 지금 거의 한 2,300장 가지고 있습니다. 2,300장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임 저는 이 게임은 해보진 않았었어요.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거긴 한데 네 들어는 봤었어요. 형이랑 나이가 한 10살 넘게 차이나요. 10살 넘게. 그래야죠. 그래요. 와무에겐 두 가지 인격이 존재합니다. 과거의 와무와 현재의 와무. 와무 어디 다쳐서. 아닌데요? 아, 1998년도에 정식 발매된 게임이에요? 그렇군요. 아무 언제까지 20대라 주장하실 건가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제 진짜 나이 한번 맞춰보세요. 몇 살일까? 서른트? 아니죠. 아,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아직도 안 나왔어요. 네, 신기한 방이죠. 아직도 답이 안 나왔는데? 답이 안 나왔어. 10으로 한번 가볼게요, 10. 애 둘이는 39세 정관 수술한 애야. 아닌데요? 여기도 아무것도 없고. 어? 여기 뭔가 있네? 회복약이 있네? 오, 여기서 이것저것 다 파네요. 바람의 머리띠? 오, 이거 좋네. 천사의 스커트, 사자의 브리건딘, 그리고 엑스기타, 아토믹 바주카, 레인보우. 오케이. 아, 선장한테 말 걸면은 좋은 일 생긴다고요?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천사의 스커트, 바람의 머리띠 껴줍시다. 아, 마그네틱 디플레이터. 오, 이거 좋은데? 자석의 힘으로 반감시킨대요. 마그네틱 디플렉터? 이거 좋은데?
그거요? 마모님 나이의 유래? 그거 틀어달라고요? 잠깐만요. 이거 누구한테 써, 누구한테 써주는 게 좋을까요? 이거 누구한테 쓰는 게 좋으려나? 나인 아까 잡았어요. 얘한테 그냥 줘야겠다. 나인 아까 잡았어요, 나인. 자, 필요 없는 거 다 팔아버리고요. 팔아. 잠깐만. 마모님의 나이 유래? 마모님의 나이 유래 이거 한번 띄워볼게요. 뭐지? 이거 말씀하시는 거였어? 잠깐만.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구나. 이거 보이려나 모르겠네. 아, 역시 안 나온다. 이거 인터넷 창은 화면에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안 나와. 다운받아서 보여달라고요? 파일로? 잠깐만요. 다운받아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잠깐만. 여기 있다. 자, 여러분들 이거래요. 제 나이의 유래랍니다. 이게 제 나이의 유래예요. 이게 제 나이 유래라고 합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인터넷이 멈췄는데? 위험하네, 이거 생각보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남쪽에 있는 아마존아가 부산과 제 고향인데 잠시 들렀다 가면 안 될까요? 뭐? 아마존아가 당신들 쌍둥이의 고향이라고? 그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마존은 여자들만 사는 곳인데. 에? 여자? 여자들만 산다고 그러셨어? 그럼 당연히 들러야 하셔. 뭔가 사연이 있는 건가요? 아, 부산이랑 파워가 쉬메일이었어. 글쎄. 아마존은 정글에 가서 강을 타고 내려가면 되지만 일반인들은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존이랑 비슷해요. 자, 갑시다. 뭐지? 뭐야? 왜 혼자만 떠내려왔어요? 에? 안돼 이놈들, 누굴 내놓으라고 감히. 메헤헤헤, 보안이 내가 적장인 모양인데 좋은 말로 할 때 순순히 내놓는 게 좋을 걸. 우리 부하들이 여기 이미 여기 장악한 거 잊은 거냐? 내가 명령만 내리면 여기 아마존아의 모든 여자들을 말려버릴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지. 멈춰라 이놈들.
파오! 파오! 어, 뭐야? 애들 왜 이렇게 많아? 푸스산 어떻게? 그런데 추천 버튼은 다음파 플레이어 상단에 보시면은 그 손바닥 버튼 있어요. 그거 눌러주시면은 추천 버튼 이제 눌러집니다. 추천 눌러집니다. 이놈들은 너희 어머니를 납치해 가려고 온 거야. 뭐라고? 어째서? 어, 어머니? 납치는 무슨 납치? 모셔가려고 왔다니까. 어머니라니 무슨 소리냐? 비언님이 너희 어머니란 말이냐? 그렇다. 허, 헛소리 마라! 비언이 여기 있는 거냐? 역시 비언이 여기에. 하지만 어머니라니. 비언이 제 칠선녀라고요? 칠선녀? 칠선녀가 뭐지? 덤벼라! 저 두 녀석은 우리 둘이 물리칠 테니 여러분들은 마을에 있는 요괴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안 돼! 둘만으로 저 녀석을 물리치기 힘들지. 내가 돕겠어. 저도 도울게요. 다 도운다고 하네? 모두들 고맙군요. 그냥 둘러싸고 패도 죽겠는데 이거? 먼저 죽이고 난 다음에 가도 될 것 같은데? 뭐야 뭐 날 빼두고 뭘 먹으러 가는 거야? 사오정 가네요. 부탁해 파오 부산. 자, 싸웁시다. 오, 아픈데? 에? 파워 한 방에 죽어? 장난쳐? 아니, 파워 녀석 뭐 하는 거야? 한 방에 죽었어. 자, 연속 먼저 잡아줍시다. 아이고 소나타 죽겠다. 자 푸산 수류탄 던져줍시다. 자 얘는 바로 팝오브 스트롱을 써줘야겠죠. 에이 저팔계 살려. 저팔계는 좋은 회복약 하나 먹어줍시다. 좋아 좋아. 자 하나씩 하나씩 처리를 합시다. 하나씩 하나씩. 아 얘 살려줘야 되는데. 네 옆에서 치는 치거나 뒤에서 쳐야지 데미지가 잘 나오죠. 자, 회생의 아이츠 써줍시다. 살아났으면은 바로 회복을 해줍시다. 아니다, 금발 쏴주자. 자 뒤치기 해줄게요. 뒤치기. 와 미스 났어. 아 죽었네 저 팔개. 자 수류탄 던져서 잡아줍시다. 수류탄. 아 저게 안 죽네. 어? 이용? 자, 회복의 폴카 써줍시다. 쟤도 죽겠네.
자, 일단 이제 싸가지고 죽여주고요. 살려 살려 살려. 대오분침 써서 살려줍시다. 파티에 사오정 없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네. 아니요, 자아 있어서 괜찮아요. 자아 얘부터 잡자. 와, 이거 뭐지? 티 왜 저래 저거. 자, 대죽탄 써줍시다. 이제 안 괜찮겠는데? 그니까요. 안 괜찮을 것 같아요. 빨리, 아, 이 녀석 피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대어분 침으로 살려줍시다. 오케이. 자, 회복의 폴카 씁시다. 회복의 폴카. 폴카! 호호! 마법 하얀 가루가 뭐예요? 오케이, 좋았어. 파워 오브 스트롱 써줍시다. 자, 이제 어느정도 안정이 된 것 같으니까 얘 계속 때려줍시다. 된다! 나의 최종 절기! 썬더 에로우! 후! 좋았어. 와, 썬더 에로우 엄청. 네, 엄청 세네요. 이거 약초 하나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유후! 풀타임이 엄청 긴 것 같다고요? 지금 이틀째인 3일째인 방송? 3일째 되는 것 같아요. 3일째. 3일째인가 4일째인가. 아, 저게 안 맞네. 플레임 에로! 후후! 플레임 에로가 낫네. 처음 깰 때 한 100시간 정도 했다고요? 휴, 살았다. 살았죠? 자, 회복의 폴카. 빵! 아, 저거 진짜 안 맞네. 왜 이렇게 안 맞냐, 진짜. 나 진짜. 치사하다, 진짜. 미스가 너무 많이 드네. 죽었다. 오케이. 일단 하나 처리했고요. 하나 처리했고. 풋산 안 살리냐고요, 풋산? 오케이, 풋산 살릴게요. 빵 쏴주고. 아, 저거 안 닿네?
8개는 아직 버틸만 하죠. 어? 이제 이렇게 때릴 수 있네? 잘하고 있잖아요. 왜 갑자기 또 못한다고 그래? 카드 놓으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회복의 폴카. 잠깐만. 저팔계란. 아, 피가 좀 많이 부족하긴 하네, 파워가. 자, 저팔계. 돼지죽탄 한번 써줍시다. 써주고. 아, 미스 진짜 엄청 뜨네. 미스가 많이 뜨네요. 해, 그냥. 오케이, 잡았어. 도졌다 빛. 형 소나타 내 놈이 발버둥 쳐봐야 끝내 우리 당하지 못할걸? 마왕 대전님이 부활하면 어쩌고저쩌고. 왜 우리 어머니는 납치하려고 했지? 옆자리 카스고님이 한계를 후원하셨습니다. 왕후 1월 4일 김규열 피딕스카. 네, 옆자리 파스고님 쿠키 한개 감사합니다. 다들 무사해? 자, 괜찮은 거야? 공주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들 괜찮아. 요괴 녀석들 갑자기 호텔 하기 시작하던데? 일단 희나 집으로 가도록 하죠. 희나 녀석 족장이 되었잖아. 그러게 말이야. 옆자리 파수꾼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와, 왜 모든 법인이 똑같냐? 범죄자뿐이야. 네, 파수꾼님 쿠키 한개 감사합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스폰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볼 때 스폰 것 같은데. 어허, 욕은 하지 맙시다. 옆자리 파수꾼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수고할 거면 돈 내고 헤라나처럼 무군대감. 네, 옆자리 파수님 쿠키 한개 감사합니다. 아 참. 어허.
옆자리 팟수구님입니다. 제대로 안 불러줘서 불편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스포를 하면 안 되지. 제가 막, 제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가만히로 보이면 안 되, 가만히로 보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막, 이렇게 막, 뭐라고 안 하려고 하는 게, 괜히 막 게임, 지금 게임 보려고 들어왔는데, 다들 분위기 안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게임에 집중합시다. 얘가 엄마야? 비언님이 여기 아마존에 오신 건 아니구나. 얘 누나구나, 누나. 팀 아무는 쌀 두 가마 수준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다. 그거 아니죠. 저절로 움직이는 땜목을 옆자리 파수고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됐고 조용히 하고 풀치미나와 질차차게. 아, 네, 옆자리 팔수고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알이라고요? 무슨? 예, 알이었어요. 그 알은 제가 어렸을 때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그 알을 본 것은 마을에 온 지 대략 900년이 되었을 때였어요. 그 알은 100년에 한 번 아마존아의 주민들에게 보여줬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 그 알에서는 두 쌍둥이가 태어났죠. 아줌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 그래? 그럼 파오씨가 파오씨와 부산씨가 알에서 태어나는 것이오? 그건 사실입니다. 우린 알에서 태어났죠. 하지만 그거 이상하게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니, 아예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게 좋겠군요. 뭐라고? 얘들도 알에서 태어났다고? 우린 아마존아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또 아마존아를 사랑했었어요. 그건 알에서 태어난 너희들이 신성시했기 때문이야.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도 아마존아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그 알은 불알. 네, 옆자리 파수구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네, 진짜 스포는 네,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라고? 아바마마께서 여기에? 옥황상제님이 여기에 찾아온 이유는 곧 밝혀졌죠. 옥황상제님을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존아에선 비언님이 단지 귀한 분인 줄만 알았는데 그때서야 천공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럴 수가. 예. 그리고 그때부터 비언님이 말을 잃으셨다고 하더군요. 원래부터 말이 많으시던 분은 아니었는데 그 이후 말을 아예 하지 않게 되었다더군요. 벙어리처럼. 저도 족장이 되기 전까지 비언님이 벙어리라고만 생각했었죠. 옥황산쟁님이 오셔서 비언님과 다퉜다는 말도 있었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와무 고개 버렸냐고요? 고개 그거 떼놨어요. 떼놨습니다. 그 아가씨 이름은 마타. 마타? 그럼 얘네들 다 그거예요? 얘네들 다 그거야? 형제자매야? 형제자매예요 얘들 다? 카카오 똥꼬 빨려고 고봉이 고봉이를 버린 건 아니고 네, 제 마음속에 제 영혼이 살고 있죠. 예, 공주님, 마타님은 여기 아마존아 출신입니다. 폐하께서 육마왕들이 발견되기 전 홀로 지상으로 내려가신 적이 있었죠. 그럼 그 마타라는 분은 황후가 되신 겁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돌아가셨죠. 예? 여기 아마존아엔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군요. 그런데 그 비언이라는, 그러니까 파워와 부산의 어머니는 대체 천궁이나 옥황상제와 무슨 관계야? 두 분은 뭔가 알고 계시죠?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어머니는 대체 어떤 분입니까? 히나 족장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아마존아에 있다는 비언은 분명 우리가 아는 사람이요. 역시
언젠가 삼장법사님께 말한 적이 있을 거요. 발선녀에 대해. 와도 안 좋대요. 독재 너무하네. 어머, 그럼? 팔선녀는 옥황상제님과 서학모님을 모시던 측근 중에 측근이었고, 그래. 아무 근데 애니는 왜 뗐냐고요? 그냥요. 됐습니다. 다 됐어요. 마무 하면 애니, 애니 하면 마무. 아니죠. 저 탈덕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스토리에 집중합시다. 여러분들 이제 스토리에 집중할게요. 제 3선녀 이현과 6선녀 하이 그리고 8선녀 비현. 하지만 어째서 어머니가 여기 아마존하러? 그건 우리도 모르는 일이요. 비현이 여기 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 그럼 알은 어떻게 되는 곳이요? 알이라. 그건 우리로서도 의외야. 확실하지 않은 얘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소만. 하지만 그건 디트리공 말이 맞소. 뭐 전혀 집약이 같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그 얘긴 그만하도록 합시다. 하지만 그건 엄청난 일 아닌가요? 천궁으로서 아래서 태어나는 건 황족들만이 띠용? 아, 엄청난 말을 하고 말았군요. 하지만 얘네들 막 다 말실수를 하네. 저와 디트리공은 지금 뭔가 우려해서 말씀드리지 않는 겁니다. 공주님, 아주 위험한 결론에 다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위험한 결론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결론이 뭘까? 그게 뭐죠? 그게 뭐긴! 예를 들자면 두 사람이 옥황상제의 아들이라던가 뭐 그런 거 아니야? 글쎄, 옥황상제가 제가 볼 때는 그 뭐냐 올림푸스 가디언에 나오는 걔하고 비슷한 거 같네요. 그 누구였지?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그래, 제우스. 제우스하고 비슷한 거 같네요. 막 이 여자 저 여자 그냥 막 들이대가지고 그냥 칵칵칵칵. 네. 오공이 책임 좀 해달라고요? 오공이 책임 해달라고요? 오공이 주인공이 와가지고 책임 안 되는데? 그럴 수가. 하지만 어떻게? 물론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지. 나도 제우스처럼 살아보고 싶다. 가능성이 아니잖아. 가능성이 확실한 거지. 분명 둘 중 누군가의 아들에게 분명해. 물론 숨겨진 황족은 없어. ASMR이요? 그게 뭐예요? 아, 목소리가 막 왼쪽에서 들렸다 오른쪽에서 들렸다 하게 해달라고요? 그것도 한번, 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네, 색깔 정해. 네, 안녕하세요. 전설의 고전 게임이죠. 이름이, 아이디가 참 특이하시네요. 뭔가 비밀이 있는 거군요. 말씀해주세요. 공주님,